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의 메뉴는 말이죠, 말랑카우. 이 말랑카우를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라는. 그러니까 요거에 만들어진 배경을 보니까 이 마시멜로우랑 캔디의 조합이더라고요. 마시멜로우를 불에 구워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포크로 해야 되나? 젓가락으로? 젓가락 하면 빠지지 않을까? 세로로다가 세워서 푹 찍어서 이렇게 꼬챙이를 만든 다음에 좀 약하게 해서 오, 노릇노릇해지고 있어. 지글지글 끓어요. 와우, 왜 이렇게 손을 떨지나? 왜 이렇게 떨지? 한번 와우! 훨씬 맛있어! 약한 불에 해야지 속까지 익거든요. 와, 기가 막히죠? 요렇게 해서 대박! 대박! 이 노릇노릇한 부분이 바삭해, 근데 고소해. 고소한 바삭함이 들어가고 나서 치아에 확 들러붙는 그 달콤하고 고소한 게, 아니 구우니까 덜 달아. 좀 덜 달아요, 덜 달아. 딱 꽂아. 딱 꽂아서 대기. 그리고 마법에 비틀들을 떠서 대기. 자, 요번에는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약한 불에 천천히 위에서 지글지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요거를 누텔라를 찍어서 와, 와, 이거는 페리로 음식을 잡을 맛이네, 진짜. 말랑카우 구워서 누텔라 찍으면은 장인의 맛이 납니다. 와우. 우와우, 왕건이. 요거는 신중하게 지대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골고루 익어야지, 골고루.
한쪽만 색깔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허, 어허. 와, 대박이다, 이거. 닭꼬치 같죠?